부산 부동산 시장에 청약 광풍이 불고 있고 특히 해운대 지역이 이 같은 바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30평형대로만 구성된 데다 바다 조망권까지 갖춘 주거단지에는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400세대 규모로 분양한 한 아파트. 지역 주택조합 형태로 절반인 200세대만 일반 분양시장에 나왔습니다. 부산의 주거 선호지역인 해운대 센텀시티 생활권이란 점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146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부산 지역을 넘어 동남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약 광풍을 해운대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전용 84제곱미터 단일평형이다 보니 조기에 완판될 전망입니다. 해운대는 유입 인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공급이 조금 부족해서 사람들이 갈망을 하고 있었어요. 한 30평대를 또 큰 평수는 부담스럽고 하니까. 최근 선보인 이 주거 상품은 해운대 지역에 부족한 30평형대 중소형 단지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현행법상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전용률이 73%에 달해 일반 아파트 수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단독 실버 세대를 겨냥하면서 기존 대형 아파트의 전유물이던 바다 조망권까지 확보했습니다. 30평대이면서도 해운대 백사장까지도 다 먼바다뿐만 아니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의 특화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청약 열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관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상품들은 해운대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